그래서 강의가 다 끝나고 관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라 씨 혹시 북한 사람들 보셨냐고 이런 무슨 북한 사람들 하니까 강연장에 북한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있었다고 이러는 거 진짜로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라 씨 미국 가보셨다던데 언제 가보셨어요? 저는 2017년도, 16년도인가? 그때 처음으로 가보고 작년에 5월에 또 갔었던 것 같아요. 두번 갔어요.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일하러 갔죠. 여행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13일 동안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강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섭외가 와서 그냥 얼떨결에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또 작년에도 또 가서 강연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갔던 도시나 대학은 어떻게? 저는 이제 미네소타 주에 있는 미네소타 대학교. 미네소타주 대학교에 갔었고 디트로이트 그쪽에도 갔었고 시카고 이쪽에서 갔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 강의였어요? 이제 저는 이제 북한에서도 대학교를 다니다 왔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탈북민 중에는 그래도 이렇게 유튜버나 이런 온라인 그 매체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정상 궤도에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성공한 탈북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사례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느꼈던 한국이랑 북한이랑 달랐던 분위기 같은 거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강의장 분위기가 완전 달랐죠. 다 프리하고 엄청 자유롭게 듣고 있고 뭐 듣다가 화장실도 나가시고 그리고 막 되게 파티처럼 강의를 해가지고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두시고 과일 같은 것도 두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북한은 솔직히 이제 강의 중간에 그런 걸할수 없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게 너무 자유로워서 와 뭐지? 막 이런 생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먹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의 분위기 좀 어때요? 북한 강의 선생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딱 이렇게 수업 딱 이렇게 왔다. 책상 위에 손은 아니면 책상 여기 밑에 이거 딱두 가지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렇게도 안 돼요. 선생님 뭐라고 손 내리세요. 이러면 손 이렇게 앉아야 돼요. 북한은 되게 수업을 하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혁명 역사, 김정일, 김일성, 김정인 이 사람들의 혁명 활동 이런 걸 교육을 되게 많이 시키고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성악에 대한 그런 시창이나 그리고 또 이제 장단이나 노래 수업 이런 걸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있었어요? 미국에서요? 기억에 남았던 강의는 아무래도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강의를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에 다 왔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거 썼어요. 롤링페이퍼를 한 자씩 다 써줘가지고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게 충격인데요. 지금까지 있는데 그 글을 뭐라고 썼는지 지금까지도 몰라요. 해석을 모르는데 A4 용지 이따만하게 다 써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읽지는 못하지만 분명 다 좋은 소리일 거예요. 욕은 없을 거예요. 롤링페이퍼인데 그게 아무래도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거 있어요? 항상 어디 가나 듣는 말이죠. 왜 탈북했냐? 어떻게 탈북하게 되었나?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다 아시잖아요. 인간이라면 사람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이 잘 살지만 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이래서 탈북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강의 듣는 분들은 미국 대학생분들이셨어요? 네네, 미국 대학생 분들도 있고 한국 유학생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충격받았던 거는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래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도 미국에서 강연하고 왔더니 영어 엄청 잘하시다고요. 죄송해요. 영어를 너무 못해. 그럼 어떻게냐? 동시통역. 미국 가서도 당연히 동시통역을 했는데 이게 흐름이 끊겨요. 그리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안녕하세요. 강나라입니다. 저의 고향은 뭐 어디고요? 언제 탈북했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말할 동안 저는 딴짓하게 돼요. 이게 끊기고 그리고 또 감정이입되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부모님도 되게 보고 싶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람 통역 주고 나니까 바톤 터치하니까 그냥 끊겨요. 재미가 없는. 그리고 말을 자꾸 중간중간 잘라서 하고 다 날려버려가지고 2시간 동안 강연을 해야 되는데 40분 만에 끝내가지고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의응답을 1시간 동안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할게 없어가지고 그랬던 정말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고 근데 미국 갈때 비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릴
때 갔을 때라 어른들이 해줘서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갈 때는요 이제 5월에 가는데 비행기를 혼자 탔어야 되거든요. 인천공항 갔어요. 비행기 저녁 비행기였고 공항에 가서 이제 티켓팅 다 하려고 이제 딱 접수처에 갔는데 비행기 출발하기 1시간 전이에요. 갔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비행기 안 떠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비자가 없대요. 왜요? 미국 갈 때 비자 있어요? 저 그때 비자 없이 갔는데 거기는 분명 비자 있었을 거라고.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갈 수 없어서 제가 그날 비행기는 이렇게 빠이빠이 떠나보내고 다음 날 비행기로 미국 다시 갔어요. 비자 발급해서? 그럼요. 들으셨다고 강의를. 맞아요. 제가 작년에 강연을 갔을 때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관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라씨 혹시 북한 사람들 보셨냐고 이런 무슨 북한 사람들 하니까 강연장에 북한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있었다고 이러는 거. 진짜로요? 와 왜냐면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김정은 정권이 나쁘고 이런 말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 다 버이브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에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빨리 여기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라 씨가 이럴까 봐 강연 전에 말해주면 안 할까 봐 그래서 안 말해줬던 거라고. 자기들도 이제 보안 조치는 다 했지만 막 그래도 그것이 심각했나 봐 몰랐었던 거죠. 만약 거기서 진짜 안 좋은 얘기하면 보이고 사람들이 좀 끌고 가진 못하겠죠. 왜냐면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뭐 사고는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무서웠어. 강의 들었던 학생들 좀 기억에 남는 학생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말 다 하는 친구들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겼죠.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올해는 다시 불러줬고 그 친구들이 저를 막 데려와서 관광도 시켜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되게 제가 또 미국 음식 되게 낯설까봐 한국 음식점으로 데려가서 삼겹살이나 막 소고기나 이런 거 사주고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죠. 대학교 캠퍼스 분위기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랑 또 작년에 갔을 때랑 완전 분위기가 다르고 뭔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여기 갔던 장소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제가 북한을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뭔가 꿈에서 가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갔던 곳인데 여기 또 어떻게 왔지? 이런 내 고향을 못 가보는데 그 대리만족으로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신선한 것도 있었고요. 신기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은 가면 대학교의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멋있더라고요. 전 대학교를 가면 도서관에 꼭 갔었거든요. 되게 그런 곳에 가서 또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게 좋더라고요. 북한 대학교랑 좀 가장 달랐던 게? 엄청나게 다르죠. 캠퍼스가 일단 너무 크고요. 뭔가 무슨 한 개의 도시 같아요. 미국 대학교들은 너무 크니까 한국 대학교도 그렇지만 막 스쿨버스가 다니고 막 이러니까 북한의 대학교는 스쿨버스 다닐 만큼의 그건 아니에요. 밖으로는 물론 대문 밖으로는 아니죠. 안에서는 스쿨버스 존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 제일 크다고 하지만 스쿨존도 들어가지 않지만 그냥 걸어서 학생들이 다니고 산책 정도의 그 거리가 되지 그 어마무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북한은 또 교복도 있죠. 그럼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교복이 없잖아요. 북한은 이제 대복, 대학생이 되면 대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도 이제 아침에 출퇴근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 대복 치마가 있는데 그 대복 치마가 H라인 스커트라서 뒤에가 조금 절개되어 있는데 이게 무릎까지 오는 부분이면 불편해요. 자전거 돌릴 때. 그래서 자전거 돌릴 때 이게 찢어지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봉변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그 치마를 이렇게 걷어서 골반까지 올려놓고 안은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들어갈 때는 치마를 내리고 들어가고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 근데 교복이 없으니까 일단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꼭 다시 가보고 싶은 장소 있어? 저는 시카고? 시카고가 되게 깨끗하고 거기 놀이공원 같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 들판이 참 예뻐서 다시 가보고 싶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카고나 이렇게 해외를 가면요 저는 아울렛을 꼭 가요. 왜냐면 아울렛에 가면 정말 저렴하게 명품을 많이 팔거든요. 제가 그 미국 가서도 많이 사왔었는데 가방 같은 거를 막 60만 원짜리 가방을 10만 원대에 구입을 하거나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있어요. 훌라라는 가방인데요. 그 가방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한 4, 50대야 사는데 거기서도 그것도 10만 원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러 다시 가보고 싶어요. 음식은 입에 맞았어요? 네, 저는 어딜 가든 음식은 되게 입에 맞았어요. 특이한 소스, 케찹 이런 거 빼고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맛있었던 거? 미국 가서 뭐 먹었는지 왜 기억이 안 나지? 레스토랑 이런 데 되게 많이 가던데요. 스테이크나 기본적인 스테이크나 파스타나 이런 걸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미국 갔을 때 좋아했던 게 젤리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미국 갔을 때 귤 젤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시 찾았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아쉬워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미국으로 강연을 갔을 때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또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미국으로 운동 가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코로나 끝나면 한국으로 꼭 놀러오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